울산에 본사를 둔 소형항공사 하이에어가 취항했습니다. 50석 규모의 작은 비행기인데 이달까지는 울산과 김포를 하루 한 편, 내년부터는 하루 세 편 왕복 운항할 예정입니다. 저렴한 항공료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울산공항의 부활을 이끌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읍니다. 서윤덕 기자입니다. 양 날개에 프로펠러를 단 비행기가 울산공항에 내립니다. 내일부터 취항하는 울산 기반 소형항공사 하이에어의 여객기입니다. 내부엔 원래 승객을 72명까지 태울 수 있지만 소형항공사 기준에 맞춰 50인승으로 개조했습니다. 100개국 200개 항공사가 비행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성 면에서도 보잉 비행기보다 더 안전하다는 통계 자료도 있습니다. 이 여객기 두 대를 도입한 하이에어가 취항식을 열고 이달 말까지 울산과 김포를 오가는 노선을 하루 한 차례 운항합니다. 이 기간 울산 시민은 요금을 10% 할인받는데 정기 운항을 시작하는 다음 달부터는 운항 횟수가 하루 3편으로 늘어납니다. 하이에어는 울산 김포에 이어 국내외로 노선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에서는 울산을 거점으로 울산 광주, 울산 여수, 울산 양양 등을 운영할 것이며 또한 국제선은 중국 남부를 내년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 좌석수가 적은 만큼 수익을 내기 쉬워 앞서 취항한 소형항공사들과 달리 운영난을 겪지는 않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UBC 뉴스 서윤덕입니다.